안녕하세요. 너로입니다. 오늘도 일찍 출발해서 산으로 왔어요. 오늘도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요. 능선을 하나 넘어가려고 합니다. 능선 하나 넘어가서 그곳에 표고버섯들과 또 다양한 나물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귀한 약초들도 있고 해서 그곳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곳 날씨가 좀 흐리네요. 흐린데도 워낙에 기온이 높네요.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벌써 아침부터. 자, 이곳을 한번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딘가에요. 멧돼지의 집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입으로 다 꺾어다가요. 작은 나물들을 갖다가 입으로 꺾어다가 이거 보세요. 막 파놓고 한 거 보니까요. 집을 분명히 여기 어디다 졌어요. 주변에. 이런 나무가 오면서 종종 보이곤 했걸랑요. 집을 어디 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실래요? 이것도 꺾어서 가지고, 이거 질검 중에 씹어서. 주변에 어디 멧돼지 집이 있어요. 여기는 조리대들이 많이 자랐던 곳이고요. 조리대가 없어졌고, 여기를 더 한참을 지나야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기는 없어요. 뭐가 나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표고버섯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나오네요. 이제 나오고 표고버섯이 나오기가 조금 이제 지난 나무 같아요. 네, 떠 있고 이제 하나의 표고버섯이 나오고 어디 보자. 아마 조금은 여기는 표고버섯이 나오는 시기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설직들이 피어 있어요. 설직들이 피어 있고 표고목들은 많은데 표고버섯이 없어요. 표고버섯이 없는 이유가 여기는 이 철쭉이 지어야 철쭉나무들의 이 꽃들이요 지고 난 후에야 표고버섯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르고 보여도 몇 개씩 보일 겁니다. 아마 자 보세요. 이렇게 진드기가 제 팔에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저께 산행을 하면서 이 녀석이 제 옆구리요. 옆구리에 파고들어 가지고요. 한 마리 잡았었습니다. 요놈 이거 없애야 돼. 얘는요 대가리를 꼭 산속에 박는 녀석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빽빽한 원시린 가드 같은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시린 가드 같은데. 와, 헤쳐나가기가 힘든데요. 아이고, 아, 험하다. 험해요, 험해. 오늘 처음 만나는 곰치입니다. 곰치 여기 아주 부드럽게 생겼네요. 연한 게 부드럽게 생겼고요. 한번 더 다녀봐야 되겠어요. 곰치가 조금씩 보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곰치가 있고요. 곰치가 자르기 좋은 곳에 왔습니다. 지금
자, 검치어에 또 어떠한 나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산나물들이 자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곰취가 많겠죠? 곰취가 많겠고,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다니고요. 이곳을 다니다 보면은 또 다른 산나물들도 보일 겁니다. 누리 되든지 아니면은 산마늘 그 외에 나물들이 보일 겁니다. 한번 천천히 달리면서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단풍치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치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봐야 돼요, 이런데. 저기 지금 비구름이 멀리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소리는 없었는데요. 비가 금방 올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려도 한 3시간 이상은 내려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비 오면. 작년에 있던 표고버섯이고요. 그리고 올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표고버섯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여기는. 요 아래도 나오고요. 이제 나오니 이거 아직 한참은 더 있어야 돼. 지금 이거 별로 상태도 안 좋고요. 올라오다 말았어요, 얘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꼼꼼해졌습니다. 구름이 여기까지 몰려와서 꼼꼼해졌고요.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여기 빨리 이동을 해서 내려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더라도 비가 많이 올것 같지 않고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 역시 비가 오네요. 비가 오기는 비가 오고요. 자켓을 입어야지요, 이제. 오늘 여기 비 온다는 소리 없었는데, 분명히. 비는 오는데요. 이 곰주들은 보이고요. 참 환장하겠네. 그냥 내려가야 돼요. 여기 곰주들은 있어요. 다 와서 이제 다 와서 곰주 좀 뜯어볼까 했더니 비가 와요. 이거 보세요. 아참 이렇게 곰주들이 있어요. 아참 아쉬워도 그냥 가야죠. 자, 능계성마들이 이렇게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능계성마들이고요. 여기는 전체가 다 이렇게 능계성마들입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밟지 말고 다녀야죠. 아이고. 곰치들도 이렇게들 자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어린 곰치들도 있고, 곰치들도 많은데, 지금 계속 곰치들이 보이는데, 여기 딱 곰치밭이에요. 곰치밭인데요. 아깝다. 그냥 내려가야 된다요. 이거 보세요.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아깝다. 이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산마늘을 봤습니다. 산마늘 있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아 젠장. 이거 보세요. 여기다 산마늘이 있고요. 곰추들 보실래요? 곰추들? 곰추들이 계속 있어요. 곰추들이 많고, 야 빗소리 비 제법 많이 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야, 곰치. 아깝다.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곰치들 보세요. 여기가 제가 오늘 오려고 하는 곰치 군락지고, 이렇게 참나물들도 있고요. 이 곰치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곰치들이 많이 있고, 아, 누리떼와 이곳에 다 곰치예요. 누리떼와 참마늘도 있고 하는데, 아, 얘가 곰치들. 얘들 그냥 두고 갈 겁니다, 지금. 젖어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그냥 내려가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생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 산마늘이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산마늘이고요. 주변 주변에 씨가 날려서 여기도 있네. 이거 보세요. 이게 산마늘들입니다. 산마늘들이 이렇게 곰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라고 있어요. 아, 이렇게 산이 높아서 분비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 능계승마입니다. 능계승마고요. 여기 능계승마랑 다양한 나물들이 이렇게 많이들 자라고요. 능계승마 꽃대에 올라와서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안개가 이렇게 밀려오네요. 안개도 밀려오고요. 스산하네요. 아, 작년에 올라왔던, 가을에 올라왔던 표가 보소시고, 올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이 녀석도. 지금 바로 비 맞은 거기 때문에, 얘는 제가 따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쁘다, 그쵸? 이렇게 돌들이 젖어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돌이 너무 미끄러워요. 등산화는 돌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이, 참나, 원. 우거졌네, 여기. 아, 무거졌네요, 이거. 지금 계곡까지 내려왔고요. 이 계곡을 따라 이제 쫙 내려가야 돼요. 한참을 내려가야 되고요. 아, 계곡 따라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내려가 봐야죠.